자, 우리 이제 선물문 없을 거다 같이. 이래놓고 추석에 공기놈한테 그걸 마치 선물하냐 싸움. 나도 인사하러 오세요. 진짜 장난이야, 장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아이씨. 어? 아? 아, 왜 왔어? 아, 뿌리는 거 같네? 어, 뭐야? 뿌리, 이거 일로 와, 뿌리. 어? 야, 엄청 비싼 거 샀네. 안녕하세요. 야, 너 빼고 다 왔어. 행복하게 살아. 또 추석 맛이 민속놀이? 나 아침에 씻지도 못했는데 정글 와가지고 전부 친다고 못 씻었어. 씻지도 못했다고요? 오늘 혹시 씻겨드려야 돼? 아니야. 아니 내가 무슨 갑질이야. 내가 무슨. 자. 보세요, 명절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줘야 돼. 와, 가볍겠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현서와 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속이 터질 거야, 아마. 오복 둘 사람. 오복? 마음파? 많은 아니야, 많은 파 하지 마, 동글 잘해. 아, 진짜? 어, 오목 파? 근데 어떻게 안 돼? 너 오목 할 줄 알아? 오. 얘기를 한번 해? 어? 네? 얘기를 한번 해봐. 나 이제 내일 한번 해? 얼마 빵? 5만 원. 5만 빵? 5만 빵 하자. 저도 돈 받으라고. 동기 사내 옆에서. 아, 이게 명절이지. 이러다 싸우는 거 아니지? 명절에 삼촌들끼리 그러다 한 3시간 뒤에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어. 한 가족 가고. 끝났다. 끝났네. 기둥님. 뭐야, 진짜? 왜? 와. 이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생각을 더 많이 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까기? 알까기. 얼마 하자? 세 개씩 주고. 오호. 야, 제이야, 근데 이게 룰이 돈해야 다음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 돈을. 돈을 보내. 너가 보내. 너가. 나도 받아. 아, 나. 아니, 너 받은 야, 받은 건 지가 받고 보낸 건 제가 받은. 뭐부터? 다섯 개 할까? 다섯 개. 놓는 거는 마음대로 놔도 되잖아. 이 반 안에서. 기둥이 당구처럼 한꺼번에 가버리면 어떡해요? 한 개. 왜? 왜? 딱 놔. 아, 왜? 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미친 새끼야. 오죽해서 놔. 난 다 오죽해서 놔. 아니까. 아, 서로 보지 말고 딱 놓고 그냥 그 다음에 만나. 하면 가릴 거 없어. 서로 안 보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실제 게임보다 알고 오르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됐어? 자, 하나, 둘, 셋. 와. 자, 갑시다. 5만 빵. 가위바위보. 막판이에요, 막판. 응. 빠냈네요, 빠냈네, 방금 빠냈네. 오케이. 가위바위보. 야, 씨, 새끼야. 이거 두 개 차례 합친 거잖아, 이게. 존나 똥가 났어 이 새끼. 뭐야 이거 왜 이래요? 아, 씨랑 똑같은 거 갖다 놨어. 아니 이상한데요 재현님? 아 저기 좀 봐줘. 아 나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5만 원짜리인데 어떡하냐고. 5만 원짜리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아 잘 가시게. 와! 원샷 투 킬! 와! 나 공격수야! 나 과감한 스타일이야, 미안한데. 삑! 아! 너 그렇게 조밥처럼 하면 못 이겨, 게임. 와! 엉덩이가 너무 심해! 재현님 말이 없었어요, 지금. 와, 나 시켜게 생겼습니다, 지금. 와, 5대1이네. 멋지게 한번 가?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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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핑. 멋지게. 어, 거리가 멀어요. 이거 한 방에. 멋지게. 아! 나왔다. 괜찮아요.
차례 일이에요. 갈게요. 포인트 맞춰서 설마 이거? 설마 없어? 설마 없어? 오! 또! 근데 이러다가 뭘로 가면 재인 줄 알아? 이재승 대 정지열이 헷갈랐다 이거는 마지막에 신의 발길 강 복구 해야 되는데 그래 오한 좀 보내줘 그럴게 아니면 다 재인님 우리 한번 해? 오케이 라이브 한번 가 5만원 빵? 5만원 너무 비싸 근데 정지열 못하는 거 맞잖아 3만원 3만원 자 배치해 주시고요 가만히 또 여기서 성격 나오죠 지금 서로 포지션이 뭐예요?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둘이 얼마에 라이벌이잖아. 이제 10만원 밖에 올라갔다가. 원래 추석되기 위험이야. 자, 오픈합니다. 하나, 둘, 셋. 쥐새끼 포지션 또 들어왔어요. 가위바위보. 안 되는 지인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만원 빵이에요. 아, 왜 이래? 진짜 재밌겠다. 재생 희한 희한 남친 이내 게임을 재생 진짜 우와 우와 뭐야 정신 말렸다 오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새끼 이런 새끼 온다니까 우와 우와! 우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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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이때 정렬표를 봐야 돼. 야, 맛이 가거든, 이거. 어, 안정빵 선택했어요. 와, 잘한다. 이게 계산이었네. 그러니까. 주식기기시 아니었어. 우와! 뭐야, 뭐야, 어. 뭐야, 잘한다! 김재훈이 나한테 지는 것보다 이재승한테 지는 거 진짜 싫어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출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입금 부탁해. 저렇게 못 만들고 있잖아. 괜찮겠어요? 또 한다고요? 그만 하라고 했다. 너도 놀아 이제. 자 마지막 5 결승 5. 오, 오케이, 결호? 아니, 가보면 제일 나빠요, 지금. 이게 좋은 거야. 결호? 결호, 결호. 결호, 포지션 한번 잡고 갈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에, 에. 진짜 결승인 만큼 다들 최선을 다해주시고. 손이 떨리지? 얘들이 진짜 싫어해, 손이 친 걸. 하나, 둘. 자! 자, 이게 중요해, 내가 보니까. 이쪽이 다 이겼어. 이번엔 두 개 보낼게요. 누구한테 인사한 거야? 누구한테 인사한 거였어? 자, 5만 원이에요, 맞죠? 마지막 발 손을 너무 많이 떨고 있어. 아니, 진짜 이게 뭐라고? 존나 재밌지 않아? 얘들이 게임하면 맨날 이렇게 서로 무슨 짜고 하는 거 같아. 둘이 똑같은데. 이것도 마지막에 간발처럼 누가 이긴다.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똑같이 다 폭하다 죽는 거 아니야? 오, 어이? 오, 오. 어, 아. 어, 이러면 종결이 한 발 앞서가요. 존나 진지. 아, 나 왜 이러지? 아, 망했어. 종결. 드디어 이 사람한테 복수가. 아니, 둘이 똑같아, 진짜. 진정해, 진정해. 와! 왜 이러고 살려? 얘들 들 게임만 하면 이런다니까. 진짜 간발의 차다, 진짜 간발의 차. 자, 다음 작전 보죠. 다음 작전.
공격! 오! 공격! 과연? 안전이 아니면 공격을 선택했어요. 거기 앉아, 센터 왼쪽인데. 과연 정대열! 혼자 대본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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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하자. 더 도박대고 거의 강원랜드야. 아 지금은 안 질 것 같긴 한데 그만하자. 너는 근데 제 생각 때는 영원히 못 이기네. 그냥 게임을 그냥 반 접고 할래 여기서? 아 왜 그래요? 아까 막판으로 끝났는데. 아니 좋아요. 저 싸워 명절인데. 그럼요. 재밌다. 근데 다 같이 보내니까. 어우 행복해. 야야야 앉아봐. 막판에 가자. 아니 잠시만. 막판에 가자. 아이 진성 삼촌. 아니 천재맥. 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 남자가 한 일에 말이야 끼어들고 말이야. 술 다 설거지 해. 뭐야 이거 우리 가족이야? 아, 딸이구나. 아이고 딸. 나랑 똑 닮았어. 아 빨리 집에 가야 돼. 자 여러분 온다에서 제가 선물을 간단히 준비했어요. 어, 뭐예요? 그때 커버스는 아니에요. 커버스는 준비한 건 아니고. 네. 아 좀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어. 네. 신발 커버스인데. 아이. 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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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군달이구나. 군달. 군달 알죠? 네. 우리 전에 팔 때 엄청 많이 팔려고 했어요. 써요. 네. 근데 거짓말 안 치고. 군달은 진짜 유명한 샴푸 브랜드. 뭐야? 이게 뭐예요? 저 이름 몰라? 오늘 저 회사에 아 그저께 산 거예요. 오~ 전 진짜 써요. 샴푸도 그대로 써요. 아 이거 진짜 쓰던 거네. 그러네. 진짜 써요. 순달 향이 너무 좋은 게 베이비 파우더 향이 진짜 좋아. 아 이번에 정말 뭐가 추가됐네. 근데 이거 할인 헬모 샴푸가 많이 왔어요. 빨리 써야겠네. 소비자가 45,000원인데 샴푸 하나 바디워시 하나에 22,000원. 아 진짜 싼 거죠? 아까 1,058ml면은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야. 헐라 그거면 얼마나 쓰냐? 이거? 한 3개월 쓰지 않을까? 나는 훨씬 더 쓰지. 난 엄청 써. 한 1년 쓰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22,000원. 51% 정가 대비 51%. 이만한 사이즈면 아무거나 브랜드 아무거나 해도 17,000원에 아 원래 근데 이거 두 개에 22,000원이면 진짜 유명한 샴푸인 거예요. 하나에 만원. 자 그다음에 맥주 휴무 탈모 샴푸가 또 있어요. 그거 기동님 지금 요거랑 반드시 우꽁물이 하나 둘 아 세 개 이렇게 세 개에서 38,900원. 41% 할인. 와 진짜 싸다. 탈모샵 원래 에어리 볼륨 샴푸가 뭐야? 저거 파란색 하나 있을 때가 아~ 아~ 볼륨 살려주는 볼륨 샴푸 두 개. 맞아. 그리고 이거 여자용이다 트리트먼트 까지 해서 엄청 싸네. 진짜 싸지?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 이거는 밀크 바디워시 밀크 바디크림 두 개에서 25,900원. 하나씩 향을 좀 맡아봐. 바디크림이랑 그 베이비 비누랑 코트랑. 우와 우와 이거 향 진짜 좋다. 어? 이거 저 향이다. 이쁜 여자한테 나는 향이다. 진짜 이쁜 여자 향? 진짜 이쁜 여자 향. 이쁜 언니들 궁금해. 아 언니 왔다. 지나가다 진짜 이쁜 여자한테 이는 거 진짜야. 약간 미용실에서 딱 다 하고 나와서 완전 향긋한 에센스 향. 이쁜 여자 향 뭔지 알지?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쁜 여자 향. 진짜 예쁜 여자한테도 나는 냄새인데 우리 제이한테도 나는 냄새. 뒤늦게 제이한테 남는 냄새 많이 나네. 이거는 바디크림 이거 좋아. 이거 보습이 레전드예요. 바디크림 진짜 뽀뽀하다. 맞아. 근데 진짜 그 DM으로 쿤달 빼달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오거든. 진짜요? 아니 이거 나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바디크림. 설마 먹는 거야? 맛있어? 왜? 할머니가 왔어, 없지? 야!
같이 귀신같아 얼굴을 형호해 우리가. 아니 이게 머리에 상식도 해야지. 속 빠진 입고 입었니? 아니야 너무 급해서. 너 그런... 그러고 왔어? 네. 야 여기서 가래비인가? 많이 급했네 형님. 야 이 친구가 나랑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다. 나랑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다. 야 버리네. 진짜 마지막 이거 할 때 오냐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뭐죠? 야야 이거 형 어때? 형 어때? 너무 좋죠. 안 맞다 맞다. 아이 진정성 너무 없다. 너 이걸 나 실제로 쓰고 있어. 그래? 응. 이거 꽃향. 현재 중이었잖아요. 빈손으로 왔어? 네? 빈손으로 왔어? 네? 아 어쨌든 현석까지 왔으니까 다 모였네 결국은. 아, 아, 아 진짜 우리 말 안 해도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공손한 분위기다. 근데 나가면서 내 욕하면서 나갈 거지. 아 박현석 한복 갈아입고 그대로 일로 온 거 존나 웃다. 너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뛰었어. 걸어가면 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선물로 좀 나눠 가십시다. 와 또 원하는 거 가져가면 되나요? 가져가자. 저 이거 마스크림. 야 근데 뭔가 가족된 거 같다. 아까는 그냥 일부 가족이었고 일부 비즈니스였는데 지수도 이거 해 그러면 이거 대표자잖아. 뭐야? 야 근데 추석 때 뭐라고 하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잖아. 메리 추석 한가위? 아 야 해야지 또. 근데 이거 볼 때쯤이야 한가위가 한 1, 2주 지나 있어. 그래? 뭐야? 아니 웃겨. 하여튼 시청자분들 덕분에 저희가 너무 커져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 둘이 시작했다가 그때도 우리 맨날 추석 특집 하면 둘이 막 한복 입고 한정 막 그랬어 추석 음식으로 그러게 됐다. 그랬다가 또 좀 잘 됐을 때 시트콤에서 우리 넷이서 막 시청자들한테 또 한 번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이렇게 됐어 사연. 내년에 또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하여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더 많은 코스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너플할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좋은 제품이고 싸게 가져오는 거니까 아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열 한마디 해. 막 앞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네, 항상 오글거리네. 겸손한 네, 마음 겸손한 마음 없는데요. 일단 저는 살 빼고 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그 지금 얻고 있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열심히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에 보내세요. 네. 네. 어릴 거 아니야 얘네가. 야, 생일 다시 가 우리보다 어릴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주말에서 이거 안 해요.